요한복음 5장 전체이지만 시간 관계상 1절로 18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마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수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오늘이 벌써 열 번째가 됩니다. 5장 전체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은 작년에 시작된 인터넷 선교를 통하여 모든 증거된 말씀이 기록되어서 지난주일 아홉 번째 말씀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동안 밀렸던 테이블 정리하느라고 옆에 있는 책상 그 캐비넷에다가 강의 테이프는 따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또 하나님의 뜻에 관한 시리즈, 기타 여러 가지 이 강해록들을 테이블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 선교를 조금 일찍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좀 일찍 시작했더라면 지금까지 강해했던 모든 메시지가 인터넷상에 올라가서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 프린트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특별한 이왕 기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또 많은 미국 목사님들이 지금 특별히 휴고를 사모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인터넷을 운영하는 분들은 심지어는 어느 난까지 만들어 놓았냐면은 혹시 우리가 휴고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는 유언들을 그 선교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쓴 것을 전부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사실 읽어보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한국 동포들을 위하여 미국 목사님들이 이미 다 그렇게 때를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하는 것까지도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이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사이트에는 아직도 제가 그걸 발견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이렇게 미국 손님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땅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미국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은 못 듣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음성을 바라실 적에 들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통하여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오래된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치료를 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새로운 신자들에게 잘 가르치면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주님에 관한 신관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가 하는 여하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5장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그동안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 나타났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과 또 왕의 신하의 자식을 살려준 기적과는 다릅니다. 그와 같은 기적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받으시고 핍박당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을 한번 보십시다. 베데스다란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베데스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동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저 메릴랜드 주에 가보면 베데스타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이 정부 관리들과 또 해군, 장성 이런 군인 가족들이 이용하는 유명한 병원 이름이 또 베데스타 병원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살려주신 주님의 기적을 기념하여 아마 그러한 병원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지 병든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을 육체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양이시기 때문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기적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었는데 가신 목적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육체적인 나타나는 일을 통하여 보이지 않은 영적인 메시지와 보이지 않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게 하여 증거하시게 하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신령한 영적인 일을 깨닫게 해주시게 하여 명절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까이 가시니까 벌써 오랫동안 병들었던 중풍병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딱 보자마자
그 속사람을 잘 압니다. 수가성 여인에 관한 모든 일도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병자를 보고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중풍병자는 그 전설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는데 온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절뚝발이 병자, 소경 또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모이냐면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물을 움직이게 하고 물이 동하게 되면은 그 후에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못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은 깨끗이 치료받게 된다는 적을 기대하고 그 물이 통함을 기다리면서 이 중풍병자는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보통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이 영적인 메시지와 생명을 주시게 하여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니 물이 동할 적에 나는 그만 불편해서 좀 거기까지 가려면 이미 다 시간이 늦었다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중풍병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은 육체적인 치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나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환경까지도 네가 영적으로 뛰어야 된다. 일어나는 것은 병을 이기는 것이고 자리를 든다는 것은 환경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걸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가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치료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일이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에 그 병든 자가 나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고 더 도지도록 죄를 짓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들었던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안식일을 어긴 사건이 그 다음 16절 이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일을 안식일에 한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사실상 이 시점부터 주님을 향하여 조직적이고 계속적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9장에 보면 소경을 낫게 하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적에도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이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 종교에다가 39가지의 안식일에 어떤 것은 해고 어떤 것은 아니 된다는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얹어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에 의하여 완전히 묶여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시려고 영적인 이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 안식일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중풍병자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일입니까? 참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당시 서기관들이 만들어놓은 안식일 규정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주님께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짐승이 노새라든지 소라든지 안식일에 만약에 어디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면은 그걸 살리려고 움직이면 그게 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둬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또 안식일 날 특별히 주의 종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시간까지도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일축을 해버리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마련하시고 계십니다. J.R. 처치 목사님이 요즘 사우스 라디오 언더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간 6000년 역사의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60이 되면 거의 다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랍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랍니다. 이제 인간 6000년의 역사가 됐으니까 쉬려가 됐는데 언제 쉬냐면은 7일째 완전히 리타해가지고 쉬는데 그게 가장 최고의 안식이는 천년 안식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다시 되찾아 주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안식일에 일을 하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한번 새롭게 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그와 같은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시는 사항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진실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핍박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방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것을 부활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사셨으니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그 찬양곡을 작곡하시는 분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도 내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가 있다는 이와 같은 찬양의 가사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세 가지 면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첫째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신 내용이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 동등됨을 주장하셨습니다. 어떻게나 먼저 그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일을 통하여 동등하고 그래서 19절 말씀에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아버지의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것을 증거. 그 다음에 10장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또 나중에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통하여 이것을 또 증거합니다.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맡기시냐면 심판까지 맡기신 것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를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심판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됨을 여기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들을 공경함을 통해 나타나면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치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아들을 보고도 아버지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부활에 관한 네 가지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네 가지의 부활이 나오는데 지금 종말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부활은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대거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부활은요. 지금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죽었던 죄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중풍병자도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도 낫고 영생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부활은 죄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생으로 부활하는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 또 부활이 있지만은요. 이제 휴거의 날에 나오는 부활이 그 다음 나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이제 휴거의 날에 28절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개수 짐을 영접하게 되는 그 부활의 역사와 이 휴거에 대한 비밀이 다른 서신에도 나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28절과 29절에 말씀하시는 부활은 휴거의 날에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이 휴거의 날에 일어나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은 자가 이 무덤 속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이 휴거의 날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의 부활이 나옵니다. 29절에 악한 자의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별 심판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위하여 악한 자의 부활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또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시고 난 뒤에 또 세 번째 주장하신 것은 참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할 만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른 증거를 가져오시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33절부터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또 하나님 아들 되신 것을 충성스레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하는 증거 중에 세례 요한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과 동등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과거에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증거를 믿고 왔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나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주님께서 친히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기적을 행했고요.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했고요. 베드로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른 것은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증거한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또 행하신 그 기적뿐만 아니라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증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증거, 성경이 증거하는 모든 증거가 나를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신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깨닫고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0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의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로부터 영광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어떻게 예수님께 뺏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알고도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